정면에 보이는 곳이 성주군청입니다. 그리고 2027년에 개통 예정인 남부 내륙철도 성주역 유치를 기원합니다. 지금 유치가 됐습니다. 우리 김천 성주, 그 다음에 합천 진주, 저 거제도까지 남부 내륙철도가 공사 예타 면제고. 소나무가 죽이네. 자, 우리 군청 옆에 바로 있는 촌집입니다. 자, 오늘 용도는 한옥 카페, 그 다음에 한정식집, 요런 용도로 적합하지 않겠나. 어차피 주차장은 성주군청에 앞에, 군청 앞에 대놓으시면 되고, 군청 뒤에 지금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6개월 뒤, 그러니까 6월 달에 완공 예정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한옥이 보이고 있습니다. 친구 모친이 지금 살고 계십니다. 박천자 할매가 친구 모친이 되십니다. 부지 면적이 133평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 공부산 면적이 16평으로 공부산 면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달아내고 하면은 좀 더 크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저 뒤쪽 건물 저기가 이제 문화원이고 저 앞에가 성주군청입니다. 자, 한옥 카페 아니면은 한정식집, 요는 용도로 적합한 위치의 촌집이다 생각이 됩니다. 안에 모친이 계십니다. 그래서 조용히 지금 찍고 나갑니다. 바로 나오면은 성주 군청입니다. 군청에 올리브로 오시는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한정식집이나 한옥 카페 이런 용도로 적합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 매물에 관심 있으시면은 전화 한번 주세요. 그리고 불쑥불쑥 찾아가면 안 됩니다. 모친이 놀래십니다. 그러니까 꼭 저희들한테 미리 연락을 주시고 현장 답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사무실입니다.